거기에 비하면 몇 분의 1, 거기는 몇 백만 분이 가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헌금이 들어갔어요. 그게 누가 보냈던, 뭐 어느 교회에서 보냈든 상관없이 누군가 헌금으로 이렇게 몇 백만 분이 들어갔는데 선교사 하나가 거기서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 20년 동안의 세월과 그 많은 거기 와서 또 관계됐던 또 배웠던 학생들과 부모들과 그 동네 성도들과 그 몇백만 불 보낸 헌금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심청을 제가 돌아오면서 한 명의 선교사를 내보내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준비시키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런다 그렇게 해서 나간 선교사를 후원하는 건 더 어렵고 몇 백만 불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돈과 에너지와 기도와 헌신이 그걸 쏟아부어졌는데 그 선교사 하나 잘못되니까 그게 물거품처럼 변한다. 우리 교회 교단에 한 12명의 선교사 그중에 두 분은 이제 너무 연세가 많아 사실 은퇴나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나는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 그리고 은퇴를 안 하세요. 지금 80이 넘어졌는데 이종근 선교사님 김영세 그래서 명단에 아직도 남아있어. 자기네들 여기서 뼈를 묻겠다고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미국은 안 돌아와. 난 여기서 죽을 거라고.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12명이지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정말 너무 연로하셔갖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시는데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 한 10분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과 했습니다. 사분한 다음에 뒤처리하러 가지 말고 지금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잘하든 못하든 나름대로 충성을 하고 열심히 하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에 우리가 차라리 만불만 씁시다. 2만불만 씁시다. 그 사분에다 몇백만불 그동안 보내진 헌금이 그게 다 어느 교회에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느 교회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느 교회, 어느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금으로 걸로 간 게 몇백만 불이다. 그러니까 그 몇백만 불 사고난 다음에 날아가는 꼴을 보지 말고 돈만 날아갔으니까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의 영혼이 지금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또 헌금을 보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지금 실망과 배신과 말할 수 없는 분노로 지금 그렇게 사고 터진 다음에 수습하면 호미로 막을 거 괴기로도 못 막으니까 아멘. 지금 나가서 열심히 하는 선교사들 좀만 더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관심 쏟아주고 기도해주고 아멘. 네트워크 시켜주고 이러면 그 8명을 우리가 또 파송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돈이 드는 건데 아 이미 나가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여기서 후원도 받고 하여튼 10년씩 20년씩 30년씩 버텼습니다. 두 분은 30년 이상, 이번에 오신 8분이 두 분은 30년 이상, 세 분은 20년, 나머지 두 명만 네, 8년, 그 다음에 한 분은 지난 12월에 나왔지만 그 분은 옛날에 여기 오시기 전에 필리핀 선교사를 6, 7년 계셨던 분. 그래서 그 두 분은 10년이요. 20년을 거기서 버틴 사람들이에요. 30년을 버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푼도 안 보내도 여태까지 버티지가 아직도 버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 헌금을 더 보내자 그런 거 하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총회 때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할렐루야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치료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그래서 아이 새끼 밥 대접하는데 뭐 뭘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래봤자 한 30명 가서 먹는데 뭐 천몇백 불이면 뭐 별로 비싼 거 아니지 팁과 택스까지 다 포함해서 30명 모시고 가서 막 주회종들 30명을, 사모님들 30명을 맛있게 대접하고 1,300불 드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만나고 한 푼도 안 내는 목사들한테 이번에 가서 내가 한 번씩 찌를 거예요. 뭐 한 끼도 안 내나 뭐. 좀 찔러 될 거지만 하여튼 이미 있어요. 이미 확보해놨는데 그렇게 무관심하지 말라는 뜻이지. 동네 불구경 하듯이 뭐 그냥 뭐 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모였으면 아, 우리 교회에서 점심 한 끼라도 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경쟁을 해야지. 내가 좀 볼 거라고 이거. 그러나 이미 피
필요한 자금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안 해도 돼. 어떻게 하는지 좀 몰라도 돼. 그럼 선교사님들이 서로 대접하겠다고, 이 교회 저기서, 아, 우리가 내겠다고. 그러면, 그런다고 두 끼 먹을 수 있어요? 한 끼 먹을걸? 근데 막 서로 우리가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경쟁을 하면 이분들의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이 눈녹듯이 다 식어가고, 알렐루야. 그분들이 힘을 내서 가서 선교 더 잘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흥황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저기 유튜브에 나가서 말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저게 고장나는 마음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총회 회장님이 참 수고하시고 신실하게 하셔서 총회가 조금 많은 소망이 보이고 좀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잡혀졌는데, 제가 바라기는 그분이 한 번쯤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렇게 신실하게 하신 분이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또 혹은 다른 분이 뽑히셔도 그분도 신실하신 분이 뽑히셔서 총회가 이렇게 바로 서야 뜰 일들이 이렇게 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진행되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제가 미국과 한국의 코로나 이후로 한국도 미국도 거의 같은 돈에 30% 정도가 교회가 몰랐어요. 저희 교단이 6, 7년 전까지 교회가 120개에서 130개 사이에 왔다 갔다 했어요. 두세 개는 항상 문 닫고도 새로 하고 해서 120개, 130개로 왔다 갔다 했는데, 2년 전에 코로나 기간에 2년 전에 갔을 때 교회 수가 90개로 줄어 있었어요. 그리고 2년이 또 지났으니까 어쩌면 이번에 갔더니 80개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통계 30% 없어진 게 똑같은 거예요. 30% 없어진. 그러면 80교회가 남았는데 그 교회들이 대부분 자립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인가? 이게 더 답답한 얘기예요. 그 80교회 중에 자립교회는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개는 미자립교회예요. 미자립교회라면 자기네 힘으로는 교회를 유지할 능력이 없고, 공동회를 구성할 숫자도 안 되고, 담임 목사 떠나가면 다음 담임 목사를 모셔올 교회에 무슨 아무것도 없어서, 담임 목사 지금 있는 분 떠나가면 그냥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이 그냥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이 와중에 총회가 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는 총회나 무슨 교단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조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선배들이 물었어요. 너는 장로교 출신이니까 장로교 가서 목사 안수 받을래? 어디 가서 목사 안수?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말이, 아무리 봐도 세계 선교회 마지막 횃불을 들고 갈 봉화죠. 횃불의 마지막 주자는 하나님의 성회인 것 같아요. 아, 왜 아멘들 이렇게 안 하십니까? 제가 그 마음을 딱, 주님이 그런 마음을, 느낌을 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장로교 가도 뭐 좋겠고 감리교 제가 또 있었으니까 뭐 감리교도 갈 수 있겠지만 나는 선교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선교의 완성을 하는 일에 가장 귀중하게 쓰일 하나님의 성의 교회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마땅한 일이고 저도 기쁘게 하나님의 성에서 안수받기로 딱 몸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장로교 집안한테, 온 집안한테 끌려가서 형한테 끌려가서 야단받고, 큰 매형, 둘째 매형, 셋째 매형, 온 집안한테 끌려가서, 너는 장로교 아들이 목사 아들이 하나님의 성 이상한 데 가서 매매 맞았냐고 다 욕을 먹었어.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제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요? 그 이 하나님의 성에가 마지막 선교회 완성을 이루는, 주님 오시는 재림의 일을 닦아드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교단이 잘되고 영성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이 그것을 땡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교단을 위해서, 교단 총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진도는 못 나가는데 오늘 제가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그 지난주에 드렸던 거에 보태서 보충하는 추가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강의한 56번에 추가해서 오늘 나눠드린 도표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하여튼 56번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우리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긴 장이죠. 또 21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다 모아놓고 부탁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그 와중에도 이 디베리아 바다에서 그 와중에도 예수님 앞에 고개를 낮잡을 들 면이 없는데도 주님이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오히려 주님이 뭐 아실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는 그 와중에도 베드로가 탁 보니까 예수님께 되게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옆에 있는데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쓴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앉아갖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를 착 째려보더니 주님 쟤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더라고. 당사자가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이거 마태복음에 없는 얘기죠. 왜? 요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야. 그 와중에도 경쟁하고 있어요. 주님께도 사랑받아요. 근데 정말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할 때 2등 되고 싶잖아. 요한이든 누구든 야 비껴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한다니까. 근데 십자가 앞에서 지가 했던 그 비겁한 행동으로 지금 그 말을 어떻게 꺼냅니까? 무슨 낯짝으로 그 얘기를 꺼내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고 사명 주시고 해서 다 풀어주셨나 보다. 그러니까 벌써 제일 먼저 생각해. 쟤는 어떻게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저 사람을 살려둔들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어디로 가라? 내 양을 먹이고 복음 전하느니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젊어서 네가 내 맘대로 다녔으나 내가 늙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너를 띠를 띄어서 결박해서 포승줄에 끌고 갈 거라. 그 형장으로 끌려갔잖아. 넌 그 길을 가라. 쟤는 영원토록 살려준다 한들 그게 너 무슨 상관이냐. 옆에 계신 내 사명은 각자 각자. 남의 사명 신경 쓰지 마라. 왜냐면 그러는 사람 치고 지 사명에 제대로 간 사람 뭐야. 남이 뭐 하는지 신경 쓰는 사람 치고 자기 길 제대로 간 사람 볼 적이 없어. 이 사명의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하여 주께 매달리고 충성하여 가도 참 눈물을 흘리며 갈 수 있는 험난한 길인데 그 와중에 남의 사명의 길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지 사명의 길 똑바로 간다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요 참으로 다른 사람 목회지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 치고 지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이번에 일부러 한번 써서 선교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석하신 대로 써보십시오. 그런데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선교지를 잘못해 온 사람. 나는 여기 잘 I'm in the wrong place라고 생각하신 분을 그랬더니 내가 그랬더니 무기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는 대로 솔직하게 쓰라 했더니 그래도 다행히 한 번도 그렇게 안 쓰셨더라고요. 지금 있는 선교지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거기 30년, 20년 계셨으니까 10년 계셨으니까 그랬더니 전적인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였다. 내가 선택했다. 그렇게는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 교단이 보내서 뭐 파송교회가 불러가라 해서 억지로 왔으면 그 사람 하나도 없어. 사명은 각자 각자. 내 사명이나 자기가. 나를 큰 교회 보내셨든 작은 교회 보내셨든 도시교회 보내셨든 시골교회 보내셨든 아니면 어디 낙도에 갔더니 어느 낙도에 갔더니요. 그 낙도의 전주민 8명의 목사 가족이 4명이었다. 그 동네 복음화는 굉장히 시끄럽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섬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왕고집인지. 사모가 어쩌다가 저기 배 타고 저 여수나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오면요. 샤핑 리스트를 다 적어줘요. 집집마다. 콩 두 봉지, 콩 두부 맨몸 그래서 사모가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집집마다 배달하고 다 해서 계산해갖고 수고비는 하나도 안 줘. 그래도 교회는 안 가고 그렇게 쉬운 목회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지가 쉬우면 그게 말이 돼요? 정상이에요? 쉬운 목회지가 어디 있어? 쉬운 선교지가 어디 있어? 만만한 선교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만한 사명이 어디 있냐 말이야.
십자가를 찍었다. 각자 자기에게 준 십자가를 찍었다. 할렐루야. 내 십자가가 남의 십자보다 더 무겁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십자가 저보고 그런 얘기예요. 둘 다 저보고 어느 게 무겁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 십자가가 남의 것보다 무거운지 어떻게 알아? 내가 전속 사람 거 저어봐야지. 할렐루야. 이번 주에 어디 갔다가 그 집에 어마어마한 나무를 베어내는 거기다 뭐 집을 이어지는다고 베어냈는데 그 나무가 참나무예요. 제가 참나무를 가지고 우리 찬열이라고 가구를 몇 개 만들라고 참나무 한쪽을 달라드리고 그리고 들을 수 있으면 들고 가라 해서 보니까 들을 수 참나무 너무 나고 들을 수 있지 않겠나 했더니 이렇게 움직여봤더니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한 400판씩 포기하고 레스나 많이나 보내려고 다음에 네 명쯤 가야 되겠더라. 들어보기 전에 어떻게 하는데 남의 십자가 안 들어봤는데 내 십자가가 그 십자보다 무거운지 어떻게 하는데 그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사람이 그 무슨 남의 십자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나에게 맡겨주신 그거 나에게 있으라고 세워주신 그 자리지. 끝까지 충성하는 거지. 그것이 주님 앞에 크게 복된 사람.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했고 지난 시간에 427페이지를 다 좀 나눴습니다. 부활 사건의 핵심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다. 아멘. 기독교 교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우리가 주일날도 나눴고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강에서도 나누고 그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사건이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다. 아멘. 로마서 4장 말씀과 1장 4절 말씀으로 빈 무덤은 인류의 죗값이 테텔레스타다의 지불 완료되었던 영수증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테텔레스타다 했지만 원래 영수증이라는 건 써놔야 되잖아요. 아멘. 말로는 온 세상에 선포를 하신 거고요. 빈 무덤이 그 증거라. 왜? 그분이 완전히 그 죄값을 치러내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은 그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다는 것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서 아멘. 영수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지 않은 것인데 로마서 6장 4절부터 10절 4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아멘. 그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부활을 믿는 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할렐루야 이 거짓 동무들 악한 동무들이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악한 동무들은 뭐예요? 야 죽음은 끝인데 뭐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남의 것도 먹고 그렇게 해서 쾌락하면서 뭐 그러고 사는 거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은 더럽게 살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은 안 두려워하는데 이 한 번 사는 이 삶에서 정말로 멋지고 아멘 아름답고 할렐루야 정결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참 희한하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끄시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죽음은 더 두려워해. 아니 아무것도 없다면 왜 두려워하나? 죽음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뭘 두려워하냐 말이야. 근데 두려워해. 죽지 않으려고 막 아둥바둥 난리를 쳐. 근데 부활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죽음은 하나도 안 두려워. 그러면서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로 보람있게 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성결하게 살고. 제가 작년 7월 병원에 갔다 나온 이후로 혀의 감각이 변해서 지금도 짠맛, 신맛, 단맛, 쓴맛이 정확하게 세퍼레이션이 잘 안 돼. 어떨 때 딱 먹으면 소금맛만 느껴지고 어떨 때 먹으면 식초만 마시는 거. 혀의 이 감각이 다 100%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처음에 한 몇 달은 아무 음식을 먹어도 별 맛이 없었어요. 이게. 맛이 이상해. 자꾸 아니 왜 뭐 소금을 이렇게 넣어서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거.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괜찮대. 이상한 인간들이. 근데 제가 이상한 거. 내가 이게 감각이 안 들어. 지금도 100%는 안 들어왔어요. 어느 음식점 가서 먹어도 대부분 좀 맛이 별로예요. 맛있게 안 느껴지니까. 근데 제가 했죠. 아이고 주여 괜찮습니다. 평생 살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보고 어차피 이 나이에 뭐 가만히 있었어도 병 안 걸렸어도 점점 음식이 맛없을 때가 됐어. 적게 먹으면 몸매도 빠지고 좋지 뭐. 아멘 못하시네. 조 목사가 불쌍해서 아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안 나가게 돼. 제가 손가락을 써서 해야 되는 일이 날마다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찬양 인도할 때 피아노를 치는 거였어요. 거의 안 됐습니다. 저 집에서 연습도 하고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서 안 불러주니까 엉뚱한 키로 계속 제가 주님 이거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쳤어요. 두 번째 칼질하는데 제가 그렇게 칼을 만지면서 손을 안 대는 사람인데 손을 고기를 여러 번 댔어요. 정말 병원에 꼬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만큼 굉장히 깊이 매주 한 번씩 댔는데 진짜 절대로 부엌에 들어와서 부엌을 하지 마요. 제가 아니 그래도 내가 좀 부엌 일도 음식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지 말고 이제 집사람 잡는 거지. 그래서 계속했어요. 여기다가 공대를 감고 고무를 끼우고 또 하나가 제가 타이프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뭐 오늘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50페이지쯤 타이프를 치고 나왔다. 그런데 이게 타이프가 오타를 자꾸 치니까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자꾸 오타가 나니까 짜증도 나고 막 속상하고. 그래서 제가 타이프를 치는 거와 피아노 치는 거와 칼질을 해야 되는 요리를 할 때 칼질을 해야 되는 거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병원에서는 8월 초부터 잘 안 돼도요 집에서 계속 조아랑 아빠 그럼 내가 쳐드릴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일이야. 그랬더니 지금 한 90% 95% 정도 돌아왔어요. 손 안 뵌 지가 오래됐습니다. 할렐루야. 피아노도 요즘 거의 여러분 뭐 제가 피아노 치는 거 별로 아 요즘 더 잘 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뭐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타이프가 이제 거의 제 스피드거든요. 몇 달 전 같으면 50페이지 하루 종일 찍어도 30페이지 못 넘어갔어요. 50페이지를 오늘 찍고 나서 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집에 가서 한 20페이지 더 찍고 자려고 거의 돌아왔어요. 저한테 중요한 게 왜 입에 맛있는 거 맛있게 느끼고 어디 여행 가서 눈에 잘 보여서 경치 좋은 게 느껴지는 게 중요해. 그 어차피 이 나이 되면 이제 점점 다 떨어져. 다 눈도 시원찮아지고 귀도 시원찮아지고 아멘 아멘 아멘. 뭐 점점 가는 것도 재미없고 가는 것도 힘들고 어차피 그런 거는요 그런 병이 아니래도 이
이제 인생에 가는 길이 자꾸 그렇게 될 나이요. 뭘 속상할 게 있고 뭘 슬퍼할 게 있냐 말이에요. 그까짓 게. 맨날 20대처럼 살겠어요? 영원히 30대처럼 살겠어요? 그치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긴 그 일은 아멘. 옆에 계시면 다시 998834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3차에서까지 개선하시고 조금 더 복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도 예배드리다 가시고 전도하다 가시고 기도하다 가시고 저 같은 건 설교하다 가고 와 할렐루야 그보다 더 좋겠다. 인생이 뭐가 복잡해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속상하고 뭐가 슬프냐 말이야. 하나도 안 슬픈데. 그리고 하나님 참 이상해. 5%는 남겨두셨어요. 그 제가 내가 사도바울처럼 3층처럼 올라가서 센 간증도 없는데 이렇게 자부하지 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느니라 주일날 고린도후서에 봤어요. 자부하지 말라. 뭘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셔? 몹쓸 병에 위험한 병에서도 나를 일으키셔. 할렐루야. 약한 게 안 먹었어요. 암내 치료에 관해서는 약한 게 안 먹고요. 이 뇌출혈에 대해서 약한 게 안 먹었어요. 한 개도 안 주더라고. 병원비는 그렇게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죠. 돈은 그렇게 받으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해. 잊지만 날마다 그런 채찍기 할렐루야. 아, 병상에 지금도 누워가고 침 질질해서 다리도 못 쓰고 팔도 이렇게 되고 이러고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암 수술했는데 뭐 잘못해 목소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갑상선 떼내가고 그다음부터 막 힘이 없어가고 해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뉴욕까지 운전도 못하고 막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기억하. 이 땅에 남아있는 날. 내일 기억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할렐루야. 타이틀 쳐서 성경 공부 강의도 내가 할 수 있고 좋아라 이거 좀 찍어라 그러면 그 지금은요 찍어주겠다면 나중에는요 막 그냥 정말 막 유세를 떨고 막 그냥 배짱을 치고 이러면 그 꼴을 어떻게 보노. 내가 찍을 수 있을 때 지가 찍는 거하고 내가 찍을 수 없어서 부탁하는 거 얘기가 다르거든. 내가 찍을 수 있어. 내가 너보다 훨씬 빨라. 아직도 그러면 훨씬 빨라. 한국을 타자면 내가 너보다 두세 배 빨라. 너 3시간 걸리고 나는 1시간에 끝내니까. 근데 도와준다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내가 못 찍게 돼서 야 이거 좀 찍어줘 그런데 뭐 바빠서 못해 어째서 못해 그럼 더럽고 치사해서 어떻게 그걸 시키냐고 시키겠냐. 안 입고 와서 어떻게 그걸 부탁을 하겠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됩니다. 중보자신 8장 34절 로마서 한 김에 제가 성경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을 됐으면 한 군데 편대서 좀 연달아 나온 데서 장절을 골라옵니다. 여러분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로마서 8장 34절 중보자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해. 그분이 부활하셔서 아이고 다시 살았네.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놀랄 일이겠어요. 부활하셔서 무슨 사명을 갖고 부활하셨냐.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시려는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하여. 그러면서도 온 세상의 인류를 심판하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아멘. 그런데요, 이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로 너무나 당황하신 원수가 너무 당황해갖고요. 자기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찾았다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리고 숨이 딱 끊어졌다. 이 원수 마귀가요. 아 드디어 이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저 예수 저 아이고 저 징그러운 저어서 내가 오늘 처치했다 하고 승리의 자축연을 하고 그날 샴페인을 터뜨렸을 거란 말이죠.
지금 수요일 날 저녁이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시간. 하루 반 만에 시간으로 따지면 30일째 하루 반이니까 예수님 딱 일어나셨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을 어떻게든지 덮어서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든지 누가 얘기해도 안 믿도록 만들려고 이제 공작을 시작합니다. 예수를 불법적으로 처형시켰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대임을 돈으로 막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0에 이런 걸 좀 확인하는 게 좋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28장 12절 11절과 12절 얘기하겠습니다. 28장 11절 12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2절 시작.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시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이 여자들은 누구예요? 빈 무덤에 찾아왔다가 빈 무덤에서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가는데 그때까지 아마 자고 있다가 이제 근무하러 파수꾼들이 나왔다가 분명히 이 대제사장들한테 돈을 받을 때 24시간 경비하라 그랬지만 아니 여러분 무덤에 무슨 밤에 뭘 지키겠어요? 부활할 거라는 건 그건 뭐 인간의 이성의 상상 밖이니까 파수꾼들이 대제사장들은 자 낮에도 경비 쓰고 교대로 밤에도 경비 쓰고 그래 여러 명이다 그러니까 교대로 꽉 서 있어라 그랬겠지만 예예 걱정하지 마세요 돈 받았고 밤에 노름하고 화투 치고서 그러고서 이제 새벽에 자고 아침에 나왔지 아침에는 경비 쓰는지 안 쓰는지 보이니까 멀리서도 아침에 이제 월급을 받았으니까 섰지 근데 왔더니 세상에 무덤이 열리고 시신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제 12절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대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여러분 지금 파수꾼들이 예수의 시신을 지키도록 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평소에 저자가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에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했다고 그 대제사장들이요 진짜 부활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부활한 것도 겁나지만 혹시 부활하지 에이 부활할 일은 없겠지 근데 혹시 부활하지 않았어도 저 제자들이 밤에 와서 무덤을 탁 열고 시신을 탁 숨겨서 먼 딴 데다 갖다 묻어버린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동요하게 만들고 민심을 유혹해 하면 어떡하나? 근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마태복음에 십자가 주시기 전에 다섯 번을 얘기하셨거든요. 여기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 26장 32절 27장 63절 예수님이 내가 죽어 부활하라 그렇게 말을 다섯 번을 따로 하셨어요. 다섯 번 각각 다른 시간에 말씀하셨다고 이 정도 말했으면 IQ 80 이상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억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다. 근데 누가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한 말을. 그 원수들이 믿었어. 이거 큰일 난다. 저 사람이 부활하도 큰일 나고 부활하지 않고 그 신체가 없어지고 그래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거짓말이 민간에서 아파서 이렇게 사실처럼 얘기를 해도 정말 큰일 난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하고 너희들 꼭 밤에도 지켜라. 여러 삼경제로 지켜라. 근데 밤에 들어가서 잔 거죠. 그럼 여러분 잠깐만 돈을 많이 주고 권력을 잇는 대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주고 이 파수꾼들을 고용했는데 밤새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 당했다면 원래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입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감옥에 쳐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네 대제사장 집에 가서 하인들도 죽지 않을 만큼 패놔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벌을 줘야 될 판인데 상을 줬어. 왜 상을 줬죠? 입을 막아야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갔다는 설로 너희들이 확실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그렇게 퍼뜨려야지. 만약에라도 부활했다는 설이 퍼져갖고 예수가 옛날에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을 하겠다는 말이 진짜로 현실로 나타났다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끝장났다. 주여. 여러분 20장 9절에 아까 우리가 읽죠. 요한복음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본문입니다. 시작.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런 말씀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시편 16편 10절에 나왔어요. 여러분 시편 16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했어요. 저 좀 보시고 아멘.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불과 40일 뒤인데요. 성령이 임하는데 한 50일밖에 안 걸렸는데요. 50일 걸렸잖아요. 부활절부터 50일을 성령을 딱 받고 나더니요.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구약 성경이 줄줄줄줄 나오네. 그전에 분명히 여러분 시편을 모르는 유대인은 있다 없다. 왜냐면 그 시편이 유대인이 워낙 찬송가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니 다 알잖아요. 왜? 맨날 불러 몇십 년 불렀으니까 찬송가 안 불러도 알아. 내가 맨날 알잖아. 내용을 안다고요. 시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송가였으니까 어려서부터 날마다 불러갖고 그 150편밖에 안 돼. 우리는 찬송가가 550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긴 150장밖에 없어. 150장밖에 안 되고 몇십 년 불렀는데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있어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 그걸 무심코 부르고 그 의미를 생각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주절주절 노래를 부른 거예요. 자 20장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성경의 기록을 아직 알지도 못하더라.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이죠. 16편 10절 자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여러분 지금 이것이 다윗의신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건 다윗 자신의 영혼을 얘기해. 빨리 아멘합시다. 그가 얼마나 죽을 일도 많았고 또 밧세바를 취하면서 범죄함으로 다른 왕이었다면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다 그를 회개케 하시고 아멘. 회개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단 선지자가요 그날 모가지 잘릴 걸 각오하고 아마 집에다 유서 써놓고 부인한테 부인 내가 오늘 왕궁에 있다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 자식들 잘 부탁하고 우리 집안 정리 잘 당신이다 소리. 얘들아 아빠 간다 그리고 울면서 이별하고 그날 왕궁에 들어갔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다 나단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의 죄를 회개케 하자. 아멘. 그의 영혼으로 음부에 빠지지 않겠다. 그건 자기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의 거룩한 자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주의 거룩한 자로 그 육체가 썩지 않냐게.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36시간이라고 기어이 계산을 해냈습니까? 여러분 3일이요 폴리가면 72시간인데요 유대인들이 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정 어떨 땐 그날 안으로도 장례식을 치러버리고 많은 경우 그 다음날까지 장례식 끝냅니다. 왜? 3일째쯤 가면 시체가 썩기 시작해요. 너무나 더운 곳이니까 당연하죠. 무슨 냉장시설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아무리 아쉽고 어쩌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안에 묻던지
웬만하면 그 다음 날까지 장례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더운 나라에서는 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막 부패하는 시체 냄새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어디다 놔두겠냐. 근데 이 말씀을 찬송으로 날마다 불러 쌓아놓고도 여러분 여기 믹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16장 위에 시편 16편 위에 다윗의 믹딤 그러고 써놨죠. 믹딤이 뭐예요? 이 믹딤은 뭐냐면요, 음악적인 구호다. 그 음악적인 부호라고 이것을 시편으로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찬송으로 믹딤이라는 형식에 맞춰서 노래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늘 불렀던 찬송인데 맨날 불렀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본 적도 있고 그것이 자기의 주님 따르는 예수님께 관계된 다윗을 통한 예언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만 끝난다면 그래 성경을 좀 잘 몰랐다 어려워서 그랬다고 치자.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우리 강의 안에 적힌 대로 다섯 번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 못하고 성경이 그렇게 했다고 적어도 그렇게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부활할 거라고 믿지도 않고 다 거기까지 끝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을 믿더라 안 믿더라 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해도 여전히 안 믿더라. 언제까지? 예수님 직접 나타나실 때까지. 이야, 이런 죄. 우리가 부활과 예수님 장사에 대한 것을 다음 주까지 할게요. 21장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수는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무서워하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순간부터 그것을 은폐하려고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한대 정작 그것을 전해야 될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